사과하십시오. 임다인 소희한테.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. 입 다물어. 다시 말합니다. 사과하십시오. 그리고 처벌받으십시오. 입 바른 소리. 그 사이에서 이익 챙기려 든 게 누군데? 임양도 아나? 옆에서 편들어주는 척. 사실은 진급에 혈안이 돼서. 군사경찰입니다. 임소희 동의 하에 조금 전 신고 마쳤습니다. 군사경찰이라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뿐만 아니라 민간경찰에도 신고 마친 상태입니다. 분실한 비문 역시 안보사에 자진 신고한 상태고요.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. 야, 최야, 너 미쳤지? 대위 최형원. 그게 제가 아는 매뉴얼입니다. 너 같이 죽으려고 환장했어? 너도 죽는 거야, 임마! 임마, 너도 끝이야. 같이 죽게 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같이 안 죽습니다. 같이 살 겁니다. 군인으로. 윤하사. 그동안 전부 들었습니다. 오늘 아침 임소희랑 한 통화까지. 계속 들리는데 어떡합니까? 대장님도 혼자가 아닙니다. 그럼 대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주 혹시라도 걱정 말라고 하는 소리야. 비문을 잃어버린 건 나야. 진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처분을 받든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. 알지? 그 어떤 것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. 그것도 알지? 신고한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.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제가 평생 잊고 살 테니까.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. 그러지 마. 그동안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널 혼자 힘들게 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. 임소희 정말 미안해.